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일단 봐봐. 동영상으로. 야, 그 또 동영상으로. 수리디. 수리디. 네. 저게 이제 이스라엘 남쪽 네. 사막에다가 만든 성막 모형이에요. 근데 저 사막에다가 1대1로 만든 거예요. 1대 축소해서 만든 게 아니고. 세상에. 그 모양 그대로. 그 크기 그대로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친 성막 모양의 그 분위기를 다 알 수 있어요. 뭐 실내에다 만든 것도 아니고. 그 옆에 이제 시딤나무도 보이고 있고. 네. 네. 저 이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. 저런 뭐 뒤에 이게 천막 친 게 있죠? 네네네. 저기가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. 지금 저 보이는 것은 바깥에 이 제단 뿔, 번제단 뿔. 일단은 보세요. 번제단 뿔이에요. 세상에. 이거 저 제물이. 그리고 성소 아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네네네. 저 앞에가 지금 이제 저 성소인데 성소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이에요. 진설병상. 여섯 개씩 두 줄로 돼 있어요. 아, 여섯 개. 여섯 개씩 두 줄로 네, 돼 있고 이제 마시는 물 담는 것도 있고요. 아, 네. 그대로. 예, 네, 저게 네. 이제 여섯 개씩이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등대예요, 등대. 아. 네. 일곱 가지 가지. 네. 일곱 가지 가지가 네. 아몬드 나무예요. 아. 살구나, 한국 성경에는 살구나무라 했는데 아몬드 나무 모습으로, 그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. 저기다 이제 불을 밝히는 거죠. 성소. 아. 어려우니까.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분향단. 아. 성소에 들어가면 딱 정면에 있어요, 분향단. 네. 향을 피우는 거. 아. 향을 피우는 거. 그리고 저기에도 역시 뿌리. 저 내 모퉁이에 뿌리 지금 있고, 그 부삽도 있죠. 향이니까 그 저 수신화 채.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모습. 의상을 저렇게 네, 의상을 거죠? 했어요. 어머나. 대제사장의 모습인데 저 가슴에는 열두 보석. 오.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보석. 흉패에다가 이렇게 매달았던 매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. 예. 예. 정의가